굿모닝 텍사스 2부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초대석 시간인데요. 오늘 초대석에는 이민법 전문 김기철 변호사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김기철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이민법 관련해서 많은 정책들이 변화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예, 특히 뭐 영주권 관련해서 영주권을 받기가 더 어려워지는 그런 방향성으로 이 정책들이 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정부 이후로 많은 반이민적인 정책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예, 최근 들어서 이 공공 혜택을 받는 경우에 영주권 받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정책이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법원에서 좀 이 시행을 막은 걸로 알고 있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0월 11일 뉴욕 지구에 있는 연방정부 법정에서 일단 이번에 10월 15일부터 그러니까 어제부터 시행하기로 한 우리가 Public Charge Final Rule이라고 그러죠. 예. 공중 혜택에 대한 새로운 시행령을 이민국이 일단은 집행하지 못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시행령에 맞게 이민국의 모든 양식들이 좀 수정됐고 또 새로운 양식들이 있는데 그 새로운 양식들을 당분간 사용하지 못하게 결정했습니다. 예, 그럼 원래 예정대로 15일부터 시행되는 것은 이제 막힌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제 시행이 계속 안 될까요? 아니요. 민국에서 분명히 그 판사의 그 연방 정부 판사의 결정을 상소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상소가 되고 결국은 이 시행령이 실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 뭐 조금은 수정될 부분이 있으면 수정될 부분이 뭐 조금은 있다고 봅니다만은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이 시행령은 실행되게 될 것으로 대갑니다. 이번에 아마 가장 이것을 못하게 된 이유는 집행하지 못하게 된 이유는 이민국에서 너무 이 절차를 빨리 급히 진행을 하려고 했어요. 예. 그래서 사실 이 수정된 폼하고 새로운 폼이 저번 금요일 날 나왔는데 15일부터 바로 시행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이 법을 시행하는 어떤 절차적인 문제에서 생긴 그것 때문에 많은 이유가 이렇게 집행 못하다고 한 그 이후의 절차적인 문제로 그렇게 예, 됐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거군요.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 영주권 신청을 하신 분이나 뭐 취업 예. 뭐 비자 신청하신 분들이 너무 까다롭고 잘 안 나온다 이런 얘기들 들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대사관과 이민국은 이 공중 혜택 심사위부가 이미 까다롭게 진행되고 있고 예. 또 이 문제로 영주권 또 이민 비자 거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 법은 있는 거거든요. 법을 어떻게 얼마나 더 까다롭게 시행하는 것은 사실 이민국의 판단인데 이제 그걸 두고 따지는데 이미 그렇게 까다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예. 새로운 폼만 사용한다는 것뿐이지. 그렇군요. 이미 이게 법적으로 있는 내용인데 이걸 적용하는 데 있어서 시행령이 좀 더 까다롭게 적용하도록 지침이 내려졌다. 그렇습니다. 이민국 직원들이 더욱 까다롭게 하다 보니까 이민 비자 거절 양 자도 늘어난다는 얘기네요. 이후로 사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건 상당히 방대한 그러니까 법이 어떻는가도 중요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법을 어떻게 실행하는가가 참 중요하다. 예. 중요한데요. 이 법이 이렇게 까다롭게 실행될 때에 지금 대부분의 이민 변호사들이나 전문가들은 이 법이 만약에 이렇게 까다롭게 시행될 경우에 이번 코트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적어도 가족 2분의 3분의 1이 줄어들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아. 상당히 엄청난 변화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법을 적용하고 실행하는가가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 법이 어떤가도 중요하지만 법을 어떻게 얼마나 엄격하게 또 어떤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서 할지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Public Charge Final Rule이 결국은 적용이 될 것이다. 이 시행이 될 것이다 라고 예. 예. 김기철 변호사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 시간에도 그렇기 때문에 좀 영주권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준비를 하는 게 좋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예, 오늘은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그 시행령이 상당히 거의 800페이지 이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방대하고 복잡하고 또 많은 경우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고려돼야 할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은 제안들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자기 케이스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조금 수상적으로 생각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실제적인 예, 진짜 저희 사무실에서 있었던 실제적인 예를 들면서 이야기하면 더 피부에 와닿을 것 같습니다. 예, 실제 사례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언급한 것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중 누구를 재정보증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한다. 사실 재정보증인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많은 경우에는 그래요. 재정보증인이 그러니까 우리가 청원자라 그러죠. 페티셔너라 그럽니다. 예. 페티션의 인컴이 적을 경우 다른 재정보증인이 우리가 코스판서라 그래요. 코스판서를 해야 되는데 네. 저희 오피스 중에 이민 비자를 받는데 코스판서가 그냥 지인이었습니다. 지니까 그걸 리젝트했습니다. 아. 법적으로는 영주권자든 시민권자든 인컴이 되는 분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재정 그러니까 다른 재정 보증인이 돼주는 것이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리젝이 된 거예요. 그걸 리젝트했어요. 그래서 이분의 관계가 분명치 않으니까 더 신뢰할 만한 코스판서를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장해 보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그래요. 이 재정보증이라는 게 혹시 그 사람이 공중혜택을 지게 될 때 내가 나라에 변상해주는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네. 아무나 지인이나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사실을. 예.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가 가족 중에 누군가를 찾아서 다시 했습니다. 가족이나 친척 예. 중에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어떤 지인이나 어떤 지인을 통해서 뭐 교인이나 어떤 지인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더욱더 믿을 만한 가족이나 친척 중에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됐습니다. 네, 이 재정 보증인의 수입이 적은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재정 그러니까 특별히 문제가 이제 재정 보증인이 이제 처음에는 청원자가 petitioner가 예.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자녀인데 엄마 부모님을 초청할 때 내 인컴이 적을 경우, 네, 그러면 이제 다른 재정 보증인이 필요해요. 예. 그리고 다른 재정이 보증인도 겨우 법적인 선을 넘었을 때, 그때부터는 이제 영주권 지원자의 경제적인 상황과 능력이 따지는데 그 네. 능력이 부족할 때는 제 생각에는 이제 개인당 미니멈인데 8,100불의 공중 혜택 재정 보증금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재정 보증금 적어도 8,100불 1인당이네요. 그것이 최소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게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네. 상황에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그게 두 번째 제안이었고요. 예. 이 세 번째 제안이 상당히 우리가 말하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한테 이게 관련이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이게 영향이 있는 룰인데요. 예. 제가 좀 제안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자녀가 시민권자라서 미국에서 혜택을 받는 경우, 그럼 공공혜택을 받는 경우, 그러니까 본인과 본인 가족을 위하여 영주권을 신청해 주는 청원자의 수입이 적을 경우, 네, 겨우 되는 경우, 그리고 본인 수입이 적을 경우, 적어도 영주권 신청하기 1년 전에는 시민권자인 자녀가 공공 혜택을 받지 않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예. 물론 시민권자 자녀가 공중 혜택을 받는 것은 시민권자의 자격으로 받는 겁니다. 이게 영주권 신청자가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것을 전체적인 고려를 할 때 적어도 1년은 안 받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실제적인 예를 들면 그래요. 네. 종교 취업을 이민을 통해서 목사님과 목사님 가족이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인데 그 목사님에게는 어린 자녀가 3명이 있었습니다. 예. 2명은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였고 1명은 목사님과 같이 영주권을 신청을 하는 경우였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받는 월급이 5인 가족인데 1년에 3만 불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미국 연방 정부 극빈자 수준이 5명일 경우 37,720불입니다. 그러니까 예. 7,000불이 모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목사님의 어린 자녀 2명이 시민권자로서 칩을 받고 있는 경우였어요. 예, 공공 혜택을 받는 경우예요. 이 경우는 이민국에서 다음과 같이 고려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지금 영주권을 신청하는 자가 자녀가 영주권자가 되면 이 칩은 영주권자가 신청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18살 밑에 영주권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영주권자가 되면 다른 시민권자 자녀들과 마찬가지로 칩이라는 공중 혜택을 받게 될 가능성이 너무 많다. 네. 그러므로 목사님의 가족이 공공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목사님의 영주권을 부행하거나 공공 혜택 보증금을 내게 할 것이다. 예. 그러므로 이 경우는 시민권자 두 자녀들도
적어도 영주권 신청하기 1년 전에는 칩을 받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것이 저 제안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제안 중에서 이 영주권 진행 과정 중 영주권 신청자나 그 가족이 워크퍼밋 받으면 이렇게 일을 하는 게 좋다 그 말씀도 하셨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주권 신청자의 가족 경제적인 능력을 가족의 경제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예, 돈을 벌고 있다 이것을 그렇습니다. 보여주는 게 그러니까 좋다는 거군요. 앞에 예를 들어서 목사님 가정을 이야기하면 조금 더 강해서 얘기하면 그래서 목사님 가능한 목사님 월급도 적어도 연방정부 극빈자의 수준까지는 좀 미치겠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사모님도 이 경우는 나중에 영주권 진행 과정 중 워크퍼밋을 받으면 바로 일을 해서 그 가족의 경제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가족의 인컴이 많으면 이제 그 인컴을 가지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으니까 공중 혜택을 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이민국의 우려고 염려 그렇겠네요. 생각입니다. 예. 예. 김기철 변호사님 그리고 최근에 또 나온 그 트럼프 행정부 정책 중에서 영주권 받으려면 건강보험이 있어야 된다. 예. 그것이 상당히 유리한 것으로 작용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또 하나 예를 들면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를 초청하는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부모들이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시민권 자녀는 이제 21살이 갓 된 거예요. 21살이 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1살이니까 아직도 학교 다니거나 아직도 잡이 좋은 잡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개의 다른 재정 보증인이 필요한데 네. 이 경우는 그래요. 부모님들은 그래서 이 부모가 그래서 일을 하고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 중요하고 네. 그래서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를 초청했을 경우 불법적으로 일을 했지만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부모들이 일을 해서 택스 내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영주권 지원자의 경제적인 상황이 옛날에는 고려가 안 됐는데 지금 고려가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부모님도 일을 하고 또 만약에 부모님도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인세가 네. 많아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는 물론 청원자나 다른 재정 보증인의 재정 능력이 튼튼해야 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부모님을 위해서 사적인 건강보험을 몇 년 적어도 몇 년간은 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이민국에서 그렇게 발표했거든요. 이 사적인 보험이 있으면 그죠? 사적인 보험 갖고 어떤 많은 특별히 우리 의료 보험이 있으면 대부분이 공중혜택 의료 보험과 관련된 거니까. 네. 그 가능성이 더 낮아지기 때문에 더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자 비영주 비자를 신청할 때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비영주 비자 특별히 뭐 종교 비자도 좋고. H1B, 투자 비자 이런 것을 신청할 때도 월급이 적어도 가족 수당으로 계산하는 연방정부의 급빈자 수준을 넘어야 합니다. 예. 특별히 우리 종교 비자 할 때 만약에 신청 가족이 2인일 경우 본인과 배우자일 경우 적어도 월급이 1년에 2만 불 이상 돼야 할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의 실제적인 이슈는 그래요. 이것도 사실 이민 비자, 취업 이민 비자에서 한국에서 대사관에서 따진 겁니다. 그래서 이 취업이민 비자의 비자 및 영주권에도 적용인데요. 예를 들어서 비성년정으로 취업이민을 하면 적정 임금이 많이 되지 않습니다. 네. 예를 들어 도나샵 베이커를 할 경우 1년에 2만 2천 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영주권 지원자의 가족이 3명 이상일 경우 월급을 적정 임금보다 적어도 5천 불 내지 만 불을 더 받아서 가족 수당 3인 연방 정부 극빈자 수입 수준 2만 6천 불 이상을 넘게 하는 것이 좋다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취업 이민을 하면 재정 보증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일을 해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도 월급이 너무 작으면 거절 사유가 될 됩니다. 수 있다. 그러니까 아예 그럴 경우는 월급을 그 가족 수당 계산해서 예. 연방 정부 극빈자 수준에 적어도 5천 불 내지 만 불을 더 받아라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저희 제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제안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런 것은 케이스 케이스마다 많이 다르기 때문에 케이스 케이스별로 그렇게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문 이민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김기철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민법 전문 김기철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